네, 지난번에 제가 그 나무 보일러, 화목 보일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임시로 난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, 그 동영상을 올리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어요. 의외로 뜻밖에도 예, 잘 아직까지 그렇게 안 사용하신 분들이 많으셨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. 나무난로나 화목난로, 하다못해 그 나무 보일러, 그러니까 연탄 보일러까지 연결해가지고 간단하게 임시로 이렇게 방을 따뜻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었는데,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그거보다 좀 간편한 거, 그 화목 보일러나 화목난로, 아니 화목난로나 그 나무난로, 난로에 사용했던 거는 제가 사용한 지한 4년? 4년 정도 됐고요. 지금 이 그림에 보이는 거, 요거는 봐도 오래돼 보이죠? 구형처럼 보이고. 요런 식으로 제가 사용한 게 언제쯤이었냐면, 20살 때 정도, 지금부터 한 30여 년전 됐어요. 꽤 오랜 시간 전에 얘긴데, 그러고 보면 요 나무 위, 연탄 난로 위에 이렇게 온수로 데워 쓰는 거, 여기 통도 이렇게 있겠죠. 원래 파란 통, 좀 파란 통안 사는데, 이거 데워 쓰는 게 이거 꽤 오래됐어. 이거 이것도 많이 진화하고 많이 발전했겠죠 그동안에. 예, 그동안 많이 좋아졌을 거로 믿습니다. 그전에 그 쓰다 보면 요거하고 요 분리돼 가지고 뭐 사거서 좀 이렇게 좀 불편한 게 있었는데, 지금 어떤가 모르겠어요. 좀 많이 좋아졌을 거로 믿고 있겠어요. 그 원리는 아시겠죠? 봐도 이 날, 연탄 난로, 연탄 난로 이 두구멍짜리, 두 개짜리 연탄. 연탄 해봐요. 여기 연탄, 요거 두개 들어가면 두 개. 간단한 거예요, 연탄 난로. 이거 간단한 거두 개짜리인데, 두 개짜리 연탄 난로를 사용해서 제가 난로로 뿐만 아니라 임시로 방을 이렇게 따뜻하게 할수 있는 거, 임시로. 이 그림이 조금 미흡한 점도 이해하시고, 여러 가지 막 주워다가 짜깁기 했어요. 이렇게 짜깁기 해서 만들었는데, 제가 그동안 그전에 거주했던 요 상황에서는 조그만 그 창고 같은 곳인데, 제가 한쪽 구석에 벽에 바짝 대고, 이렇게 합판입니다. 합판, 이 나무 강목을 좀 대가지고 이 합판 두껍게 대고 이렇게 얹혀가지고 만들었는데, 이 강목이에요, 강목. 이렇게 높이 해가지고, 요 높이가 좀 높았어요. 예. 요거보다 높아야 될것 같아서, 어차피 땅바닥에 뭐 이거 놓을 것도 있고 그래서, 의자를 제가 올라갈 때 이렇게 의자를 띄어 올라가, 이렇게 올라가서 올라 이렇게 올라가서 의자 이렇게 올라갔어요. 제가 올라갈 때는 이런 방식, 이렇게 올라가서 올라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올라가 가지고 자고 내려오고 그랬었는데, 연탄 두 개짜리로 난로를 쓰는 거는 그렇게 효과 없었어요. 솔직히 안 따뜻했었어요. 예, 난로 효과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난로 쪽으로는 열 효율이 없었는데, 이것을 이렇게 보일러처럼 개조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효과가 굉장히 있었어요. 효과가 이거 뜨거운 물이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빙빙빙빙 돌아서 바닥 거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인데, 그때 했던 그 나무 난로를 보일러화 시켜서 방을 따뜻하게 데우는 거 비슷한 방식입니다. 먼저 번에 거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. 많이 아실 건데, 그 비슷한 방식인데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. 근데 지금 많이 춥고 많이 절약해야 돼요. 솔직한 얘기로 저처럼 없는 분들은 이거 만들지, 부자 사람들 이거 하겠어요? 근사한 호텔 같은 데 잠자지, 이런 데 앉아잖아요. 솔직한 얘기로. 제가 아끼려다 보니까, 저도 이게 지금 같은 경우 그래요. 제가 볼때 이거 불만 안 닿게, 이거 저거 아시죠? 이거 보온재, 그 수도 파이프 덮어주는 보온재 아시죠? 반짝반짝 알루미늄 뭐 색깔 보이고 그런 거 보온재로 요 감싸주세요. 여기까지 여기까지 감싸주세요. 꼭 요것도 꼭 감싸주세요. 이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. 돌출된 부분, 밖에 나와 있는 부분만 감싸줘도 이 효과는 대단합니다. 요 역시 올라가는 부분, 이렇게 바깥에 드러나 있는 부분에 호수를 그냥 놔두시지 말고 조금만 더 보온하기 위해서 여기를 감싸주세요. 보온재 아시, 철물점이라는 데 가시면 수도 파이프 덮어주는 거 아실 거예요. 길게 얼마 안갈 거예요. 그거 가볍고 이렇게 속에 텅 비어 있죠. 끼워줘서 꼭 묶어주세요. 이렇게 꼭좀 따뜻하게 더 보온해 주시고요. 아시죠? 이거 오래전 건데 사진 캡처에다가 이렇게 좀 짜집게 해서 만들어 놨는데,
올라가고 내려가고 얘를 흔했죠. 이거 불을 끓으면 막 이렇게 막 넘기도 하고. 이거 순환 됐었어요. 전에 같지 않고 이거 이렇게 해서 약간 높여가지고 이거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, 물론 일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어쨌든 들어가고 나오고 순환 됩니다. 순환 되는 방식으로 돼갖고 이거 얼마 안 가죠. 아시죠? 이거 만 몇천 원 하나. 이거 해가지고요 이렇게 끼고 요 연탄 보일러 그대로 연탄 난로 열흘 보는 거. 이 위쪽으로 열은 굉장히 많이 뻗칩니다. 생각보다 이거 열 셉니다. 이거 요 위로 올라가는 열은 상당히 셉니다. 이거 효과 괜찮아요. 바로 데필 수 있고. 이거 장점은 언제든 쉽게 만들 수 있고 쉽게 가설할 수 있고 해체가 쉽다는 거. 예, 다른 데 또 재사용할지는 모르겠어요. 하지만 해체 쉽다는 거. 크게 뭐 벽돌 같은 거 뭐 이런 거 저기 뭐야 시멘트가 으깨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때처럼 하는 방식 또 설명드릴게요. 강목을 기둥 세웁니다. 이렇게 네 군데 이렇게 세우고 여기 강목을 좀 댔어요. 몇 군데 자기 힘 버틸 만큼. 저는 요거 어느 정도 썼냐면 대략 저 누일 만큼 한 평 내지 한 평 반 조그맣게 했어요. 조그맣게 제가 들어가서 여기도 막아 있는 건데 지금 이게 그림상으로 보여지는 거고 올라가서 그냥 바로 여기다 머리 대고 잘 정도로 한 평 반이나 그 정도밖에 조그맣게 했어요. 스티로폴 아시죠? 철물점에 가면 스티로폴 5cm짜리 있어요. 두께 5cm 손가락 한 3마디 정도 되는 거 한 3마디 되는 5cm 정도 되는 두께 스티로폴 사다 우선 여기 꽉 맞춰 까세요. 그 사오기 뭐하면 고물상 같은 데 혹시 가보세요. 길거리 지나다 가끔 운 좋으면 이거 길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. 버려진 거 스티로폴 대충 가도 괜찮습니다. 이거 스티로폴 아시죠? 홈 V자 홈 파는 거 이게 V자로 이렇게 V자 홈 파는 거 아시죠? 뭐냐 이게 셔터칼로 V자로 홈 쭉쭉 갈라져서 파시고요. V자로 홈 너무 깊게 파지 마세요. 힘씁니다. 괜히 애먹을 거 없어요. 셔터칼 자주 불어먹습니다. 이게 잘못하면 이거 깎다가 솔직히 셔터칼 몇 개 불어먹어요. 그 깊게 하지 말고 이거 호수 반만 해도 충분해요. 호수 그 두께 파이에 반만 파도 괜찮아요. 왜냐 어차피 뜨겁게 녹아서 내립니다. 이거 파고 들어가요. 나중에 뜨거워지면 서서 이거 파고 들어가요. 이거 파고 들어가요. 그니까 여기 처음에 강목 몇 개 돼서 힘 받치고 합판 하나 갈고요. 합판 예 자기 힘 견딜만한 합판 있어요. 그거 1cm 정도 되자면 대략 제가 볼 때 대략 1cm 정도 합판 게 돼. 10mm 10mm죠 1cm 정도 합판이면 여기 강목 몇 개 된 상태면 견딜만합니다. 여기 이렇게 강목 소가 밑에 이렇게 강목 몇 개만 되면 자기 혼자 몸 닐만 해요. 여기에다 합판 얹은 거 합판 얹고 그 위에 스트로폴 5cm짜리 두께 5cm짜리 V자로 파서 이렇게 얹습니다. 이렇게 호수 자 물호수 얹는데 엑셀 파이프 엑셀 그거 안됩니다. 빳빳합니다. 여기 뭐 묶을 때도 특별히 없잖아요. 제주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. 다른 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하시고요. 저는 단순하게 그냥 호수 보일러 옛날 연탄 보일러 호수 있죠. 약간 시뻘구리한 색깔 약간 뭐라고 표현할까 좀 피자수 색깔이랄까 약간 연한 피자수 색깔 그걸로다가 뜨거운 물 주전자를 물 끓여서 부어서 노골노골할 때 엿가락처럼 늘어지고 노골노골할 때 그때 다 이거 집어넣은 거예요. 그때 아시겠죠 이거? 이것도 여기 사용 가능합니다. 여기 그죠? 아시죠 이거? 이거 연결한 건데 일부러 물 색깔 때문에 이렇게 색깔하는 건데 이렇게 그 녹이려고 거 사오면 그거 얼마 안 가요. 아마 잘라서 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해당하는 만큼 한 몽태에도 그게 많이 안 비싸. 돈 만 원 정도? 만 원 정도 갈까요? 어쨌든 예 그게 좀 쌉니다. 엑셀보다는 그거 싸서 그걸로 깔으세요. 그거 몰랑몰랑하고 홈에 잘 파고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너무 깊게 팔 고생하지 마시라는 거. 어느 정도 반 정도만 파도 처음에는 좀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녹아 들어가면서 뜨거워지면서 이거 불 떼다 보면 불 피다 보면 이게 과열돼서 물이 세지 않습니까? 온도가 이거 끌 정도 되면 이거 녹아가지고 이게 서서히 파고 들어가 밑에 파고 들어가요. 그거 어느 정도까지 밑에 가 있습니다. 괜찮습니다. 좀 봐서 이렇게 해서 요 위에 얇은 합판 그때 첫 번째도 말씀드렸죠. 얇은 합판 가장 얇은 합판 깔으세요. 얇은 합판 얼마 안 갑니다. 얇은 합판 그 다음에 저기 장판 까시는데 또 알다시피 장판값 비쌉니다. 은근히 제일 싼 거 얇은 장판 있어요. 녹으려고는 종이쪽 같이 비닐같이 얇은 거 있어요. 그 가끔 파는 데 있어요. 지물포 가시면 진짜 비닐같이 옛날 장판 있어요. 얇은 거 그거 간단히 까시거나 그것도 구하기 뭐하다 싶으면 동네 고물상 가시면 문 앞 옆 땡구리에 눌린 거 수두룩해요. 말려 둘둘 말려서 버려진 거 그 얼마 안 갑니다. 그 담뱃값 정도 주고서 깨끗한 거 하나 갖고 오세요. 그 갖고 오서 닦아서 얹으면 되니까 그렇게 얹으면 그게 딱 마무리 된 겁니다. 그건 간단하죠. 그거 어렵지 않아요. 생각보다 이거 홈 팔 때 솔직하게 스치 홈 팔 때 칼 조심하고요. 손 조심해서 손 다치지 말고 가끔 똑똑 부러집니다. 제끼다 보면 이거 V자로 팔라 보면 양쪽 사이드로 이렇게 쭉쭉 갈라서 V자 형식 만나서 똑똑
뚫어내는 건데 스티로폼 가루 좀 많이 날리고 처음에 손 조심하시고요. 샤타칼이니까 벼질 수 있어요. 조심하시고. 그거 어려운 거 외에는 이제 나머지는 요거 뚜껑 아시 돈에 철무지면 팔 겁니다. 이거 요거 얼마 안 가요. 이거 요거 호수 연결해갖고 꼭 묶으시고 이쪽도 연결해서 이렇게 하시고 요 물 항상 잊어먹지 말고 잘 채우시고 요 물 용량 알맞게 채우시고 그렇 특별히 어려울 거 없어요. 연탄뿌리야 뭐 자기가 알아서 가는 거니까 그죠. 늘 두 장짜리 뭐 간단한 거니까 최소 용량으로 최소한 최소 비용으로 최소 비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 이게 제가 봐도 이게 더 이상 뭐 여기 세 구멍짜리 세 개짜리 연탄도 있고 뭐 이게 여러 개 아홉 개 들어가는 것도 막 여러 가지인데 정확하게 안 하고 간단하게 소형으로 최소 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짜리 두 개짜리 연탄 두 개 딸랑 들어가서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겨울 내 따뜻하게 잘 수 있었어요. 여기 합판 막아 있어요. 당연히 막아 있고 여기도 합판 막아 있는데 문으로 간 대충 그냥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문 만들었었어요. 저도 여기 뭐 그냥 잘 수는 없고 뻥 뚫렸으니까 여기 고무줄 달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경첩인가 경첩 두 개 달고 해가지고 문으로 열 닫았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문고리 골고 이렇게 단순해서 썼어요. 그래도 견딜만 하더라고요. 그냥 후끈후끈하니까 이거 알죠. 장점 빨리 데워집니다. 이거 되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돌면 되니까 이거 꺼 연탄불 꺼지면 바로 식습니다. 얘 스티로폼 보온제 이거 오랫동안 열 갖고 있지 않습니다. 금방 식거나 금방 데워져요. 이렇게 가끔 물 쳐다보고서 물 용량 보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. 이건 그때 나무난로나 그런 거에 비하면 이거 그때 뭐 이게 주름파이프 둘둘둘 감아서 막 이렇게 복잡하고 이런 거 안 하고 가장 단순하게 저 비용으로 저 효율 고효율 저 비용으로 고효율 낼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 아닐까 제 딴은 그렇게 생각해요. 여기 뭐 열 시킨다고 뭐 달 필요 없고요. 순환 시킨다고 뭐다 달 필요도 없고요. 웬만큼 이전은 순환 되더라고요. 특별하게 뭐 않고는 이런 방식 깔면 제가 살았던 그대로 방식인데 요 방식에서 순환 잘하고 겨울철에 잘 지냈었어요. 그러니까 요렇게 하시고 궁금한 사항 있다 이렇게 해도 헷갈리네. 뭐가 어떻게 들어가지 이거 헷갈리는 거 있으시면 꼭 밑에 댓글 달아주세요. 제가 아는 거 한둔에 성실껏 말씀드릴게요. 그리고 밑에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눌러주면 고맙고요. 구독도 눌러주면 고맙고요.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도 이해하시고 좀 궁금하다 좀 뭐 이거 석연찮은 점이 있으시면 혹시나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 성실껏 말씀드릴게요. 이거 옛날 방식입니다. 이거 그대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